네, 반갑습니다. 2월 12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꼭 봐야 할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강연회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 강연회 많이 오셔가지고 이거 저번 달 강연회인데요. 여의도 강연회였고 요 장소보다도 조금 더 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오셔가지고 KTX 광명역 대회의실입니다. 대회의실 오셔가지고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자, 무료입니다. 참가비 무료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무료거든요. 무료로 진행하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좋은 기법 노하우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을 이끄는 메가 트렌드 포착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차트라는 것은 내일 당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 부분 자체는 뭐랄까요? 매일 변하는 게또 차트예요. 뭐 세력들이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세력들이 성공할 확률이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차트보다는 업황, 그리고 그 업황을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함께 한번 알아보는 시간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많이들 오셔가지고 강연에 빛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인 상황판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자, 강연은 무료입니다. 자, 중국이 오늘 0.6% 상승을 했고, 니케이도 한2.6% 상승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전일, 일본 증시가 휴장이었는데, 제가 매일 적어 놓으면서 그걸 보는데도, 제가, 그 순간에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정말 그에 따라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더꼭 체크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해 말씀을 다시 한번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이 1,124원 58전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0.45%가 상승했고, 그리고 코스닥이 0.3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오늘 중국이나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상당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거든요. 0.45%였고.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서 코스피가 여기 상승을 할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라는 거죠. 지수 잠깐만 한번 같이 보시면 코스피인데요. 코스피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제 바닥권역은 이제 다지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부분이고 대신에 요 자리 2223, 2230, 요 포인트는 사실 요런 자리는 이제 올라가면서 소화를 물량을 소화를 해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걸 소화를 할때 상당한 소화를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확실한 요소에 외국인들이 투자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좀 나타났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해보고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장 초반에는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지만 그죠? 그래서 이 순매수로 전환이 됐다가 0이 여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적인 매도세 그리고 마지막 동시효과에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오는 모습들이었는데 마찬가지로 기관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조금 끌어올릴 수 있는 시장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면서 올려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어요. 지금은 외국인은 제가 이 포인트에서는 어떻게 매매한다 했어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방어적인, 수동적인 형태를 좀 띈다고 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지수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나.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SK이닉스에 대한 매수세는 들어왔지만 그 매수세 자체가 적극적인 매수라기보다는 조금 방어적인 형태의 매수가 진행이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여기 한번 같이 보시면 항상 고가권역 여기에서 체결을 해줘야지만 지수는 올라갑니다. 그죠? 밑에서 사버리면 종목군은 빠지게 돼요. 체결은 됐지만 빠진단 말이에요. 외국인들 마찬가지라는 거죠. 밑에서 사는 그래서 유통 물량을 늘리는 역할을 했지만 적극적인 매수를 임하면서 장을 들어올리는 그런 역할은 해내지 못했다. 차라리 그 부분은 연기금이 오늘 더욱더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협주, 진 로저스 효과 끝. 경협주 순환매. 오늘 진 로저스 아저씨가 어제 뉴스가 나왔었어요. 북한을 방문을 한다. 방북한다. 그래서 이게 한달 뒤에 방북한다라는 얘기를 나왔었는데, 아,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던 게, 아유, 씨, 어제 이 경협주 더 빠진다 했는데, 아유, 또 틀렸구나. 아, 경협주 참 바닥 잡기 어렵구나. 아, 그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오늘 경협주가 좀더 빠졌어요. 좀더 빠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4회 이상으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뭐 종가가 상당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음봉을 내리꽂는 형상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조금 나왔죠. 그래서 세력이 저희가 말씀드린 건 이제 세력의 입장이에요. 하지만 이 세력들도 한 번씩 틀릴 수 있고 뭐랄까요? 돌발적인 이슈 자체는 우리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이슈들이 또 존재를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짐 로저스에 대한 내용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뉴스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뭐랄까 이 얘네들이 이제 계획적인 부분 자체가 있는데 그 계획이 조금 삐뚤어져 가지고 여기서 이제 단기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온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경협주 안에서도 조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오늘 아시아 종묘라든지, 그죠? 오늘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는 좀 죽었잖아요. 그럼 아세아텍. 아세아텍이 오늘 상한가 갔거든요. 뭐, 농기계 관련주, 뭐, 김무성 관련주도 되고요. 농기계 관련주 되는데. 자, 이런 모습들 자체가 조금은 순환매가 좀 도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어느 한쪽에, 뭐랄까, 강한 수급 자체가, 붙어가지고, 그걸 이제 경협주가 계속적으로 한쪽만 오르는 게 아니고, 지금 철도주 올랐다가, 그 다음에 비료주도 올랐다가, 개성공단 관련주도 올랐다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판단한다면, 우리가 경협주가 지금 보면 막 전체적으로 떼거지로 지금 조금씩 다 들어 올린단 말이야. 그만큼 북한과의 관계 자체가 조금 변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는 거 아닌가. 다만, 고가 권역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게 시장의 움직임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오늘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뭐 철도주도 그렇고 모습들이 다 음봉을 조금 꽂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만큼 이미 뭐한달 뒤에 예정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27, 28일로 예정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여전히 예상대로 한 18일에서 한 20일 그 주에 뭔가에 대한 주가적인 반등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지 않겠나라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관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이 경협주가 그만큼의 돌발적인 상황이 많지만, 제가 가격적인 메리트로 판단했을 때는 조금 더 쉬어갈 때, 좀더 내려앉을 때 봐야 된다. 뭐 지금 오늘 한미 글로벌 이런 거는 강조를 많이 했는데 오늘도 크게 사실 상승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요 기업은 민간 투자거든요. 민간 투자. 말 그대로 짐 로저스 아저씨처럼 그런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외적인 흐름으로, 개별적인 흐름으로 올랐다고 봐야지, 이거를 경협에 대한 흐름으로 올랐다고 보기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경협주 안에서 넘버 3 안에 드는 종목군 중에 한 개가, 제가 판단했을 때 한미글로벌 든다고 얘기했던 게, 요 종목군은 경협주가 빠지더라도 개별적인 흐름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과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도 좀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미글로벌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 올라오면 이런 애들은 신고가 간다고 봐야 돼요, 사실. 근데 뭐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추격 매수하기는 상당히 힘든 자리입니다. 지금 사라는 말 아닙니다.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삼성전자가 가면 IT도 간다라는 건데, 자, 정말 우리가 이제 기업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슬프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떼고서는 IT 기업들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만큼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사실. 오늘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인베니아라든지, 그죠? 인베니아, 그리고 야스, 이런 종목군들이, 물론 오늘 3%씩 오르긴 올랐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LG 디스플레이와 관계가 많은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관계가,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와 관계가, 높은 기업들이 이제 원익 IPS라든지, AP시스템, 이라든지 뭐 SFA, ICD, 마지막이 안 좋았네요. ICD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삼성과 관계가 높은 기업들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OLED 시장 자체를 이제 선도하는 신제품을 출시하려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거든요. 2월 말에. 그러면 그런 부분 자체에서도 OLED 장비주들 안에서 조금 차별화가 좀 진행됐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감안한다면 지금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또한 가지 더 올랐던 게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다시 한번 11만 3천까지 뽑아냈는데,
결국에는 이 자리 자체, 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10만 5천에서 11만 원대 이 자리가 단기적인 고점을 지금 형성됐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여기 넘어서는 모습을 봤을 때 여기가 만약에 다시 한번 더 지지가 된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부분에서 여기에 요 정도까지의 마디적인 부분 자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12만 5천까지 삼성전기가 올라간다면 여기에서는 여기가 올리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올린다는 것은 그 다음 자리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 14만 원까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주식 자체가 저는 11만 원대가 마지막으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지금 글로벌 분위기 자체가 경기 민감주 쪽으로 다시 한번 돌아서는 삼성전기가 14만 원 정도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지수가 한 2300포인트 이상 올라갑니다. 그렇게 지수와 연동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워낙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광 효과로 지금 삼성전기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지금 당장에 봐야 되는 것은 일단 11만원대가 지지하는지 여부를 한번 먼저 테스트를 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볼수 있는 자리가 여기서 한번 앞에 있는 자리를 돌파해서 뽑아낸다. 11만 5천, 11만 6천 돌파한다. 그러면 12만 5천까지는 또다시 이어지는 마디가 이어집니다. 이 자리가 올라가면 또다시 14만까지 이어지는 마디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SK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7만 8천 원 자체가 상당한 저항이거든요. 자, 요번에 다시 한번 7만 8천 원 찍으면 요것도 이제 넘기려고 올라오는 거죠, 사실. 요런 장기평 자체는 상당한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를 올린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넘어가는 입장에서, 돈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린다는 것은 기업에 대한 우리의 시장에서 노출되지 않는 뭔가에 대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자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반등이 조금씩 나타나면서 움직였는데, 아, 그리고 앞에서 이제 지금 시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SFT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렸죠. 지금 반등이 상당히 강한데요. 이런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돼요. 삼성전기 관련해가지고. 요 말씀까지. 요거 반도체 기업입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2차전지 반등, 글로벌 판매 확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자, 2차전지 주주들이 오늘 반등이 조금 나타났는데, 자, 전에 삼성 SDI를 보면서 제가 2차전지가 해외에서의 판매가 좀더 늘어나고 있는 부분 자체를 내가 좀 간과를 했던 것 같다. 그 부분 자체가 조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오늘은 포스코캠텍을 인해서 좀 나타났다고 봐야 돼요. 지금 전체적으로 2차전지 분야 자체에서 지금 삼성 SDI부터 주가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삼성 SDI 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자리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항 구간을 했죠. 저항 구간 맞고 또 다시 빠졌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여기를 이제 유지를 해준단 말이에요. 유지를 해주다 보니까 그만큼, 글로벌적인 부분에서의 판매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자, 국내에서는 사실 2차전지보다는 지금 수소차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잖아요. 그것은 글로벌적인 판매로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고, 포스코캠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시 한번더요 자리 자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항 구간이라 했죠. 저항 구간이 일단 올라왔거든요. 그러나 지금 요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을 하시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차라리 만약에 이 포스코캠텍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이런 67,500원, 67,000원 자리에서 한번 끊어줘야 됩니다. 한번 팔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 지금 물량 떨어진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를 한 번만에 돌파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일 한번더 오버베팅이 좀될수 있어요. 7만원 정도까지. 오버베팅이 되면 무조건 이익실현을 좀 하십시오. 이익실현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더 이게 마음에 든다면 그때 재공략을 할 필요가 있지. 일단은 지금 하단에서 받은 물량이 있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7만원 정도, 거의 6만 7천원 위로는 무조건 이익실현을 좀 하자.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여기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다시 사도 늦지 않아요. 이거를 여기를 올라갔다고 해서 내일 당장에 지금 여기 신고가 간다라고 보는 거는 제가 볼때 조금 어려워요. 그 정도로 좋은 이슈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글로벌적인 판매 또는 포스코 계열사 안에서의 변화 과정 때문에 주가가 바뀌는 거지, 그런 부분을 본다면 제한적인 상승에 무게를 둬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한번 같이 볼까요?
조금 소외되는 느낌이 있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은봉이 떨어진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투매 물량이거든요. 이거를 메꿔서 올라가려면 이만큼의 거래가 더욱더 많이 나와줘야 돼요, 사실. 지금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어떻게 끊어먹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도 일단은 이 자리 자체가 돌파되는지 여부를 한번 판단을 해서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는 거. 여기서 이제 배팅이 된다면 한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오겠죠. 그게 한, 이 자리, 한 46,000원 정도까지도 감안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레기 처리, 매립장 관련주가 뜬다. 지금 뭐 필리핀에서 평택으로 쓰레기 돌아왔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코인텍이 사실 뭐 대장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제가 방송에서는 이 자리에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사실. 여기에서부터 지금 시작, 얘네들 매집 가격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거는 제 오랫동안 우리 고객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 얼마에 추천했냐면, 3,400, 이때 우리가, 3,400은 아니다. 이때 2,700원에, 2,700원. 이때 얘기했던 거예요. 진짜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이걸, 이런 차트를, 우리 그 가족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매집되어 있는 차트를 기가 막히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 종목군들이 나중에 시세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때 주봉 보면서, 자, 요 자리에서 공략을 했던 거였거든요.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자리, 요 자리에서 2,73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여기서부터 탄력 붙여가지고 올라가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까지 안 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런 것들은 매집 가격이 2,700원, 2,600원인 말이에요. 세력 매집 가격이. 그러니까 여기서 두 배를 하면 얼마냐? 그냥 5,400원이잖아요. 자, 5,400원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결국엔 5,400원 때도 저항으로 맞고 이익 실현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를 돌파를 해서 올라갔거든요. 그죠? 돌파를 해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지금 시세가 다시 한번더 9,500을 찍었다. 5,400원이 그 다음에 만 원이에요. 만 원. 만 원이 가기 전에 지금 많은 거래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 자리. 요 자리 8,100원대가 상당한 저항 구간을 지금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코엔텍이 물론 매립장 관련해가지고 대장주지만, 이 종목을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와이엔텍이라든지, 그죠? 와이엔텍이라든지 지금은 봐야 되는 거, 인선이엔티를 봐라, 차라리. 자, 인선이엔티는, 요런 거는 매집이 아직까지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건 시세가 좀더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못 넘어갔던 게, 여기에서 대주주가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못 넘어갔던 거지. 이 회사는 정말 괜찮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전 매매를 통해서 본다면, 코인텍 이런 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못 해요, 사실. 아무리 매립장 관련, 뭐, 쓰레기 관련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을 때, 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수 있고, 이 기업들이, 관련주들이 주가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실전 매매를 해서 내 돈을 뭐, 1,000만 원, 5,000만 원, 1억을 여기 못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1,000만 원 집어넣을 수 있게. 근데 5,000만 원 넣을 수 있겠습니까? 주가 이만큼 올랐는데? 이 쉽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실전적인 매매를 통해서 본다면 차라리 와이엔텍 같은 거 이제 뽑아내니까 아직까지도 앞에 있던 이런 트리거가 이루어졌던 부분 자체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건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베팅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선이엔티도 부담 없이 베팅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실. 바닥에서 이제 돌아서 올라가는 자리다. 그런 부분 자체를 좀더 감안한다면 매립장 쓰레기 관련해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사업적인 부분, 산업적인 부분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까지 함께 대응을 한다면 조금은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와이엔텍 같은 경우에도 이 다음 자리를 오늘 이 상승이 제가 볼때 의미가 상당히 있고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뽑아낸 것은 그 다음 자리를 본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 자리가 제가 볼때그 7,000원 자리까지는 나올 것 같거든요. 앞에서 이루어졌던 자리. 그래서 요 자리를 보면, 자, 요 자리가 어때요? 상당한 저항 구간이었죠. 6,200원 자리. 지금 오늘은 맞고 빠진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겁니다. 물량을 소화하는 거예요. 물량을. 지금 여기에서 얘네들이 박스권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딱
쳐올렸던 밑에서 잡아냈던 자리들. 그러니까 요런 자리 지금 5,800원 한 5,600원, 5,700원 정도 될것 같은데 얘네들 여기서부터 이제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대신 우상형으로 그림을 만들어 내겠죠. 급락이 한 번쯤 나타날 수 있지만 요런 기업들은 결국에 한달 뒤에는 올라가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고. 그 목표가는 아마 일단은 7,000원까지 한번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인서니엔티 같은 경우에 얘네들은 앞에 이 자리 보이시죠? 자, 요런 자리가 지금 그림을 그려야 되는 자리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여기서 한번 찍고 두번 찍었는 것은 여기까지는 8,000원까지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런 걸 목표가 8,000원을 잡으셔야 돼요. 일단 이 자리까지 갑니다. 이 자리까지 가면 그 다음에 만원 자리까지 갑니다. 이런 것들은 많이 갈수 있어요. 개별적으로 시장 빠지더라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에요. 쓰레기 관련주는. 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 과정을 우리가 좀더 판단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악재가 소멸됐다. 완화됐나? 시장의 기대는 커지고. 무슨 말이냐? 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주가에 발목을 잡았던 게 금리, 그죠? 첫 번째 금리, 두 번째는 바로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자, 이런 부분 자체 지금 금리는 해결이 됐고요. 해결됐다 봐야 되죠. 그두 번째 미중 무역 분쟁은 다음 달에 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악재가 지금 소멸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수 자체가 어느 순간에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매기세가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이슈도 국내 시장에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움직이는 것은 글로벌 증시에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악재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다음 달에 뭐 지금은 브렉시트 관련해 가지고 그런 이슈는 또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이슈를 덮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분쟁입니다. 그만큼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유럽에 대한 악재 자체는 단발적인 악재로 나타난 게 높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감안하면서, 아, 지금 큰 그림 안에서는 이런 악재들이 소멸되고 있는 과정이구나. 아직까지 소멸된 건 아니지만, 그런 그림을 좀더 판단하면서 우리가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 자리에서 뭐 코덱스 레버리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은 뭐랄까 이제 지수에 대해서 인덱스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그걸로 지금 수익 날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횡보가 붙는 자리거든요. 그 부분 자체가 완벽하게 해결되고 난 다음에도 살기에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주어질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에서는 조금 뭐랄까요? 제한적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은 가급적이면 그런 지수에 대한 투자는 하지 말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지수는 고려를 조금 하셔야 돼요. 차라리 지금 자리에 살것 같으면 미리 빠졌을 때 사셔야지. 그죠? 그때는 하방에 대한 부분 자체가 빠졌기 때문에 사주는 거예요. 지금 올랐기 때문에 보유를 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 자체 다시 한번더꼭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알아보실 건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FST인데요. 자, 지금 보면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 FST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런 자리에서 지금 여기서 왜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올라갈 때 뽑아낼 때 요 날이었는데요. 이때도 방송에서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한 개가 일단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밑에서 이 정도 들어주는 것은 세력이 들어왔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앞에서 얘네들이 이제 장난질을 많이 치거든요, 보면. 우리가 주가를 볼때이 정도 주가를 이런 식으로 빼기는 정말 힘듭니다. 이거를 여기에서 이제 붙여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죠? 갑자기 여기서부터 쫙 빠지잖아요. 빠질 때잘 보세요. 빠질 때 거래량 자체가 없어요. 거래량은 다 고가 권역에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그냥 인위적인 하락인 거예요. 우리가 자전거래를 통해서 주가를 부양한다는 생각은 하지만 자전거래를 통해서 주가를 뺄 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좀더 작용이 됐고, 급락구 첫 양봉 자체가 강하게 형성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세력의 인위적인 힘이 작용했다라고 봐야 되죠. 지금은 이게 이제 펠리클 관련 업체이기 때문에 반도체의 펠리클이라는 것이 이제 막 형태를 띠면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 지금은 가격이 상당히 좋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한 차트가 이제 미코, 이런 기업들이, 자, 어때요? 이렇게만 보면 똑같죠. 이렇게만 보면. 여기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돌아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올라갔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FST도 갑작스럽게 지금 돌렸죠. 돌리면서 올라오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FST 이런 거 관심을 꼭 가지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고, 이런 고가 권역에서 매매를 할 때는 한 번만에 나서면 안 됩니다. 빠질 수 있다는 걸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위에서 사면서 만약에 주가가 빠질 때는 좀더 비중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단가 조절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수 있지. 그냥 저 자리에서 무턱대고 딱 사가고 난 다음에 전문가님 빠졌는데 어떻게 해요? 자, 그런 책임 없는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성문전자 보겠습니다. 자, 성문전자가요. 요건 이제 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보이시죠? 2016년도에 15,150원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오를 때 이게 반기문 관련주입니다. 한번 설명드렸죠? 성문전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바닥에 다시 한번 다지고 난 올라오는데 지금은 뭐냐? 지금 이제 환경 관련주로 바뀌었어요. 환경 관련주로. 오늘 환경 관련주들하고 오세훈 관련주가 많이들 좀 들썩들썩거리는 모습도 나타났는데 이제 뭐랄까요? 양대 산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시장이 오늘처럼 하락 종목 수가 많으면 시장이 한 번씩 이런 정치 테마주 잡주들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움직였다고 봐야 되고, 앞서서 봤더니 아세아텍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김무성 관련주지만 농기계 관련주고 여러 가지가 더블 모멘텀이 붙으면서 지금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또 김무성이 결국에는 이제 비박계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좀더 반등이 나온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론 환경 관련주 안에서도 이제 성문전자라든지 아니면 국일신동 이런 건 과열됐죠 이미.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지금 단일 호가 매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쉬지 않을 거예요. 시세가 27일까지니까 이번 주가 거의 뭐 피크를 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에 대한 주가 변화. 그래서 성문전자가 아직까지 바닥권역에 있는 뭐랄까요? 이런 시세를 낼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인터엠 이런 거는 조금 주가가 지금 신고 갖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략이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오세훈 관련주는 생각보다 얘네들이 미리 한 번씩 다 올랐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사지 마세요. 차라리 만약에 정치 테마주를 할 거면 비중 조절을 꼭 하셔야 되고요. 성문전자 제가 볼때이 자리가 괜찮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인선이엔티. 앞서서 말씀드렸죠. 가격적인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지금 인선이엔티 같은 경우에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이 가능하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는 현대정보기술인데요. 이것도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보다는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갔는데, 이런 기업들이 사실 우리가 이제 철도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내용이 있고, 또한 가지는 이제 M&A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 M&A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좀 올랐는데 이런 것들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거 만약에 제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가끔씩 또 방송에 대고 와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으시면 그분들 곤란해요. 그런 거는 매너가 아니죠. 그죠? 저런 거는 리스크 관리는 각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런 종목군들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시고 관심을 조금 가지시고요. 다음 주 토요일 강연에 있습니다. 강연에 또 많이들 오셔가지고 함께 좋은 시간, 많은 커뮤니케이션 나누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